열전 13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7명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알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로 꼽히는 광주시장 선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승리를 강조하는 새정치연합과 전략공천을 심판하자는 무소속 후보들의 진검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남지사 선거전도 본격 시작된 가운데 3명의 도지사 후보들이 전남 동부권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동시대 예술작품이 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아시아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선거 구도가 형성된 광주시장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7명의 시장 후보들이 제각각의 방법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시장 선거전은 달아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애도 전국 속에서도 피켓과 현수막, 유세 차량이 동원됐고 선거운동원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선거운동은 한마디로 7인 7색이었습니다. 정당 후보들은 일자리나 야당다운 야당,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생명 중시 등 현 시국에 맞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시민을 섬기는 시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는 밥이고 복지는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동행하는 그런 첫 시민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전략 공천의 부당함이나 광주 발전을 내세우며 자신이 책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발전 그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위대한 명예혁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민생 시장이 돼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서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전략공천과 유력주자 2명의 무소속 출마. 여기에 선거기간 중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시도. 전례 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광주시장 선거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대결구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벌써부터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광주지역 후보들이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략 공천에 따른 잡음으로 광주시장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통해서 개혁 정권을 창출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맞서는 광주지역 후보 무소속 연대도 출범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 30명으로 꾸려진 무소속 연대는 10대 공통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전략 공천 심판론을 필승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 무소속을 지지해 주시고 짓밟힌 광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 정권 교체론과 전략 공천 심판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광주 MBC가 광주시장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합니다. 광주 MBC는 광주시장 후보 6명을 초청해 각 후보로부터 정책을 듣는 토론회를 조금 뒤인 밤 11시 15분부터 2시간가량 생중계합니다. 광주 MBC는 또 오는 27일 밤에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주시장 후보 토론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법정 토론 방송 첫날을 맞아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광주 MBC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 도지사에 나선 3명의 후보들도 전남 동부권에서부터 표밭갈이에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야당 텃밭에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는 먼저 전통시장에서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에 좀 이제 뭔가 경제 활성화 좀 시켜서 잘하게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 공장 부지 50년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 이 후보는 자신이 전라남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만 밀어줬던 이곳이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제가 경제 살리는 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천을 첫 유세 지역으로 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도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농사도 직접 하시오. 이것도 다 하신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 대단해. 이 후보는 따뜻한 도정을 펼치는 가족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남의 활력과 매력을 되살리는 일, 그 일에 제가 비교적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여수 지역 노동자들과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즉시 사태선을 처리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해고자 복직과 직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에 동참한 이 후보는 농어민과 근로자가 잘 사는 전라남도를 만들겠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 어민, 자영업자,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그러한 새로운 전라남도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첫발을 내디딘 3명의 도지사 후보들은 이후 보성과 장성, 담양 지역 등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린 도지사 선거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세 속에 다른 정당 공천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민심을 파고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교육감 후보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교육감 선거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직 교육감 출신인 장희국 후보는 이번에도 청렴을 강조하며 그동안 광주 교육의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뿌리 내리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하는 가운데 선생님과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조선대 총장과 국회의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앞세우고 있는 양형일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에서부터 급식 문제, 그리고 교실 환경 문제. 조선 이공대 총장 출신의 김왕복 후보는 교육자 출신으로 교육감 후보 적합도는 후보들 중 최고라며 광주 교육의 명예 회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교육재정 전문가로서 광주 교육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광주 교육의 명예 회복을 위한 깨끗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윤봉근 후보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이끈 지난 4년을 비판하고 자신이 제대로 된 진보 교육감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도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와 과학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영수 후보는 정치인이나 정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추락한 실력 광주의 명성을 찾아오기 힘들다며 교육 전문가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이거나 정교조이거나 해서 교육의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광주시장 선거가 높은 경쟁 속에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 상승 효과가 기대돼 후보들은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공연될 동시대 예술작품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문화전당 안에 있는 아시아 예술극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동시대 공연 작품을 창작하고 또 관객과 만나는 아시아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의 개관 작품이 공연된 빈 페스티벌은 연극과 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동시대 예술이 모이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60년 전통의 빈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건
최고의 작품이 아닙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 더 넓은 지역의 예술가들이 더 다양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형식과 예술 언어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게 빈 페스티벌의 목표입니다. Artists who have the courage to question critically their environment, the same artists have the courage to question their artistic art form also. 아시아 예술극장이 빈 페스티벌과 동시대 예술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거장이 아닌 미래의 거장을 찾아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극장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관객을 향하고 있을 때 한 개 극장 정도는 작가만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한 그 중에 반은 작가도 누군가 작가의 제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창작된 동시대 예술 작품의 파격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일반 관객들에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빈 페스티벌이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예술 극장의 목표가 지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제8회 아시아 문화 포럼이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문화 포럼에서는 아시아 12개 나라의 문화계 대표들이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아시아의 문화 융성과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문화자원의 산업화와 문화 공동체 실현을 모색하는 올해 두 번째 포럼이 전남대에서 열립니다. 승객들을 실은 직행버스가 차량과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삼거리에서 고흥에서 여수로 가는 직행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7살 박모 씨가 숨지고 승객 등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58살 신모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의 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